자, 어제 프런트 실내 등 LED로 교체했습니다. 굉장히 밝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앙등도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 조그만 걸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네,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네네. 쉽죠? 쉽게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교체할 LED 전구는 LE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제는 T10, 10T라고 해서 동그란 것을 뒤로 이렇게 꽂는 것이었죠. 이거는 이제 양쪽이 이제 극성이 있는 길게 생긴 LED인데, 네, 노란 부분이 있는 곳이 발광 소자가 붙어 있는 곳이 이제 불이 켜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비추게 해야 되겠죠? 천장에 하는 거니까 두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를 샀습니다. 네, 그러면 천장 중앙등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등의 모습입니다. 중앙 실내등. 네, 이게 켜져 있을 때 끄고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전구라서 뜨거워. 만져보고 좀 식은 다음에 잘못하면 손가락을 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한번 떼볼까요? 벌려서. 꽉 물려 있어서 양손으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양손으로 잠깐만. 네, 뗐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제는 밑에서 이렇게 박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양쪽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라서. 네. LED하고 길이가 똑같죠? 네, 이게 36mm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떼어낸 부분에 천장에 이걸로 이제 끼면 되는데,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 이쁘게 생겼다고 이렇게 붙이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천장으로 발광 소자가 천장에서 켜지니까 깜깜하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실내를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네, 초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꽂아야 되겠죠? 네, 꽂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맞춰서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이렇게 좀두 손가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네,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았죠? 이 노란색이 발광 소자니까 여기 아래를 향하게 실내를 비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꽂았습니다. 이렇게. 원래
전에 꽂혀 있던 건 요거죠, 요거. 전구가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전구. 밝기가 약하니까 이걸 떼고, LED, 36mm LED를 붙였습니다. 네, 그 프론트 실내등처럼 이렇게 꽂는 건지, 그러니까 10T짜리인지 36mm LED인지 그런 걸잘 이렇게 미리 알아보고서 구매를 해야 되겠죠? 네, 한번 켜볼까요? 자, 짠. 네, 굉장히 밝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럼 어제 어제 프론트 저기 프론트 실내등이었죠? 프론트 실내등에 이어서 중앙등 중앙등을 LED로 잘 교체했습니다. 뚜껑을 덮어야 되겠죠? 자,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덮는 거 맞겠지? 네. 소리가 나가지고 잘 꺼내셨죠? 확인하고 켜볼까요? 아주 환합니다. 그리고 차문이 열리면 켜질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동차 문을 열면 이렇게 켜지는 거죠. 문을 닫으면 잠시 후에 꺼집니다. 네,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꺼버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다시 오른쪽으로 해놓고. 이게 왜 켜지지? 잠깐 이상했지만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 차량용 실내등 중앙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LED로 교체한 거죠. 여러분도 차량 실내가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LED로 교체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